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다, 그죠? 표현대리. 자, 성립 요건 나와 있고 법적 성질, 무권대리 일종에는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표현들의 뭐죠?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무슨 말이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고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뭐 했어요?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고요. 요건에 가지고 가 수권 사실의 통지거든요. 요거예요, 표시. 근데 교재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다. 그죠?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 수권 사실의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병을 만나서 을을 소개하면서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말은 뭐냐면 꼭 대리인이란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뭐예요?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판례. 그 대법원 1998 있죠? 그걸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 명칭, 대리점이다, 총판이나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 읽어본 이유는 뭐죠? 여기서 지문을 참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번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으면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고요. 답은 평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를 해야 되고요. 답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효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4번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왜냐하면 수요하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 요 수요가 뭐죠? 수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에는 뭐에 대해서만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 건데 결론 간단합니다.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고 주의할 점은 첫째,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 요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끝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적어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넘으려면 뭐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에서 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종류 불문입니다.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판례도 결국은 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의할점 뭐냐면 핵심 판례에서 뭐죠? 첫 번째 판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게 무권 대리가 되려면 을이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안 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무엇도 성립될 수 없는 거죠. 표현 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을 사칭했어요. 갑을 사칭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아까 했잖아요.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면 뭐예요? 현명이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본인을 사칭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요. 현명을 안 했으면 아예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첫 번째 판례입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들이는 대리인이 본을 유의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행위 권한 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된다는 얘기죠. 사수를 써서 위와 같은 대리 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으로 직접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칭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들에는 뭐 될 수 없습니까?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판례는 아예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표현들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인장, 도장을 교부했어요. 별말 없이. 근데 을이 이 도장을 이용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일단 표현들이가 되려면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뭘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표시한 바는 없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장을 교부했다는 말은 을에게 아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도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아다르고 어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출 좀 알아봐다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장을 줬으면 을은 대출을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도장을 이용해서 팔아먹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단순히 인장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표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료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여도 뭐 하잖아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종료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요, 선이 무가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선이 무가시가 되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언제 선이 무가시가 됩니까? 대리 행위시죠. 그럼 교재 보시면 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해가지고 전반부에 나온 이유는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언제 기준합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선의 무과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 행위를 할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뭐가 성립돼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하단에 있는 뭐가 있냐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 행위 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뭐죠? 표현들이가 성립되는데, 문제 우리 판례가 이러한 정당한 이유의 기본 전제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서류가 완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땅을 팔겠다고 왔어요? 근데 서류를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뭘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무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언제 서류가 완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할 때. 매매 계약할 때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면 사유에 서류가 모아가 되더라도 보완되더라도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할 때 대리 행위 시에 뭐가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하니까요.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 요거는 이미 대리, 법정들이 모두 다 뭐죠?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부인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누구냐면 와이프예요, 부부예요, 처예요. 근데 처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처는, 부인은 뭐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고,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은 아니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때도 표현들이가 뭐될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인데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로 바뀌어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었다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표현대리가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판례니까 꼭 결론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판례는 요거죠. 처가 남편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판례다. 저기도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좀 제가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피하고 있는데 이게 처는 남편 아파트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부인한테 뭐죠? 인감도장을 맡기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는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서류가 완비됐다는 거에 별도의 객관적 사정이 또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맨 밑에 판례를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죠.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예요.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기본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서류가 완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는 말은 서류가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표현들이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마지막 판례도 첫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의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따라서 요건 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나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죠. 효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적용 범위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본인과 표현들의 관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핵심 판례는 결국 이건 뭐냐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다. 이런 주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자나
복등을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 밑에 4번 표현들이 효과가 나오라 하나 메모할까요? 앞에 나와서 안 적어놓은 건데 화살표 찍혀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가 똥을 뱅해서 미쳐가지고 과실 상계할 수가 없다 이거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과실 상계. 자, 상계. 과실 상계에다가 가해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계 깎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전적으로.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고 싶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하고 뭐죠? 처리할 수가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 뭐라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본인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무권대리. 따라서 표현들이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표현들이 성립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갑에 대하여 이것도 옆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왜냐하면 갑을 병이 뭐죠? 뒤바뀌어 있죠. 을이 병 본인이고 병이 뭐죠? 무권대리인이고 갑이 뭐죠? 상대방입니다. 이걸 또 왜 이렇게 뒤바꾼 거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헷갈리라고. 그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뭐죠? 틀린 거죠.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자 을이 갑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뭐예요? 표시를 했다면 뭐가 성립됩니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므로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가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5조.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그러면 병은 무슨 대리권이 있어요?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근데 지금 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병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이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5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뭐가 되죠? 표현들이죠. 5번
자, 표현들에 성립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과실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명절이고 그죠? 푹 쉬시고 다다음 주에 무효화 지소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있으면 하시라도 뭐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